안녕하세요. 닥터킴의 은밀한 궁금증 시즌2의 산부인과 전문의 김정현, 비뇨기과 전문의 도성훈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들어왔는지 들어보고 함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친구를 사귀는 어플을 쓰다가 쓰리썸에 호기심을 갖게 됐어요. 어떤 커플이 저한테 쓰리썸을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궁금했던 거라 시도해볼까 싶었는데 막상 용기를 내려니 성병이 걱정되더라고요. 어쨌든 쓰리썸이라는 게 두 명의 이성과 관계를 갖는 건데 성병은 여러 파트너와의 섹스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쓰리썸을 하면 성병은 불가피한 걸까요? 아님 콘돔을 쓰면 괜찮은 걸까요? 성병은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네, 쓰리썸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 명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사실은 비정상적인 성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질문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 건데 성병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요. 네, 물론 성병은 당연히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할수록 위험도가 증가하죠. 아무도 성병이 없다. 정말 다 깨끗하다. 그러면 성병에 걸리지 않겠죠. 하지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신원 미상의 분들과 성관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서 성병 검진을 받은 증명서를 서로 가지고 오셔서 본인 신분증과 확인하시고 하시면 정말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어플에 대답하기 전에 증명서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성병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도 쉴드를 쳐주면 좀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쉴드가 결국 콘돔이기 때문에 콘돔이 근데 100% 성병을 예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80-90% 정도 예방이 되니까 반드시 아마 오랄 섹스라는 게 아마 포함이 될 텐데 오랄 섹스를 할 때는 콘돔을 끼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쓰리썸을 피하시는 게 성병 때문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덴탈 댐이라고 해서 입에다 끼우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관계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네. 성병을 100% 예방하는 방법은 성관계를 안 하는 것밖에 없죠, 사실은. 산부인과 비뇨기과를 가깝게 지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쓰리썸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또 다른 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고민해보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닥터 킴의 은밀한 궁금증은 계속됩니다.